와, 드디어 이제 렌트한 오토바이를 처음 보러 가는 거예요. DR650. 이거 어떻게 빼냐? 우리의 발이 되어줄. 아, 이제? 예, 사장님. 예, 사장님. 네네. 괜찮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산 잘 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어디 가죠?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오늘 저희 목적지가 어디죠? 만달고비 좀 지나서. 만달고비 좀 지나서 게스트하우스로 가려고요. 아, 예. 저는 오늘 고비 사막인데. 네. 내일은 바이안자 가고, 그리고 그, 모레 혹시 우리 가능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얼굴 봅시오. 예, 연락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전하게 가세요. 네, 감사해요. 네. 김종훈 기자님의 첫 시동. 이제 뜬 건가? 아, 뜬 건. 나. 이걸 잘 빼야 되네. 응? 소리 들어와야 되잖아. 응. 소리 안 돼. 아, 들어. 여긴 들어와요. 라이팅 들어온다. 우와. 이 창문에서 시끄럽게 다니던 놈들이 이거구만. 뺄까요? 프리우스 앞으로? 아, 예, sorry. 일단 이건 됐고, 니꺼.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김치가 좋다. 이게 땡크만 큰 건지 빵이 아니야, 탱크가 큰 거지. 물 들어? 예. 어, 얘도 나가네. 어, 얘는 좀 깔끔하다. 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체인은 또 새 거네. 젖었나봐. 이걸 타세요, 그럼? 시동이 걸려야 말이지. 시동이 걸려야. 배터리가. 배터리 좀 애매한데? 점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가는 거 같은데. Can you ask it for battery? 몽골 오토바이 트립 데이 1. 이제 짐 묶는 거예요.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울란바토르 벗어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이야, 합성 아닙니다. 지금 추워가지고 우비로 다 입었어요. 겉에다 우비 입고서 이제 또 달립니다. 저걸 틀어야 기름이 나오는구나. 예. 네. 빠른 가다는 2만. 하루야. 2만. 네. 3천. 3천, 6천. 2만 3,400이랑 이거랑 합쳐야 된다는데? 아, 합쳐야겠다. 아까 25,000, 26,400, 26,400. 예. 눈탱이 맞은 것 같은데 또? 아니야, 아까 조금 넘어. 예. 넘다가 옆으로. 지금 이제 또 주유를 했는데 동계산이 너무 여전히 어려워서 여기 주유원이 이렇게 막 가져가는 게 그냥 맞는 것 같아. 보이지? 계속 뭔가 좀 눈탱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야. 이 기름을 넣으려면 저기서 저 탱크를 또 틀어야 돼. 나타난 식당이에요. 저게 식당이야. 들어가서 뭘 먹을지 한번 보죠. 야, 여기가 들어온 슈퍼인데 여기서 밥도 저렇게 해주는 거고. 애기가 너무 귀여워. 네네. 헬로. 안녕. 아유 이뻐라. 와, 담배도 팔고 스니커즈 초콜릿이나 사야겠다. 맥주랑 만두가 딱 두 개 남았네. 메뉴랑 그리고 소주. 좋은 데도 있어. 그리고 음료수 뭐 드실래요? 이게 메뉴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뭐라고요? 콜라. 콜라? 오케이. 투어 중에 나와서 먹는 첫 식사예요. 만두랑 이거는 국수 수프 같은데 보죠. 우와. ASMR. ASMR. 오, 양고기야. 그리고 만두. 드론도 가져와서 지금 띄워봤어요. 이야, 바람이 너무 부네. 저 길을 지금 김종원 기자님 가는 걸 찍었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아, 똥밭.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원태가 너무 싫어. 야, 원태가 다 똥이야.
조화뱀 눈 왔어. 얘 정말 꼬리 자르고 도망가나? 얍! 아, 겁내 빠르네. 오이씨. 까먹었다. 여기 무슨 고비 사막 초입에 있는 동네인데 호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근데 밥이 이 꼬치 이거는 평타. 이거 지금 김치찌개라고 시켰는데 야 그거 전에 이제 KFC 치킨인데 저게 양념 치킨이고 맛이 근데 엄청 독특해. 그냥 닭고기야. 닭튀김. 가장 주인공은 이 김치찌개인데 오 정말 그런 엄마가 실수로 설탕을 확 쏟아가지고서는 엄마든 아빠든 실수로 설탕을 확 쏟아가지고서 만든 제육볶음 갖다가 만든 김치찌개가 되게 달아. 달고 뭔가 재료는 되게 많이 넣었거든요. 삼겹살. 사실 여기 와서 삼겹살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고기가 엄청 많이 늘었어. 물론 울란바타르 가면은 삼겹살집이 많다고 하는데 여긴 그렇습니다. 이거 그리고 계란 샐러드. 제가 지금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언제 쓸지 모르겠네. 자 여기 만달고비에 있는 태무진이라는 모텔인데 기가 막힙니다. 진짜 주변에 이 바로 앞에 송전탑이 있고 저 앞에 마트도 있고 또 뭐 많이 있는데 14,000원 오토바이를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멋지네요. 자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가 생각나는 장소입니다.
냄새를 전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네 진짜. 와, 우리 군대에서 횡보관님이 이렇게 포켓볼 다이 걸려면 쥐어 터졌는데 다 찢어졌죠. 자, 여기는 정말 영업을 해도 되는 곳인가 싶을 만큼 아주 낡았는데 빈방이 없어. 아, 여기 화장실. Girl. 쓰는 화장실에 오. 비데는 당연히 없고. 자, 여기가 저희 방인데.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스펀지 보세요. 이 쥐가 다 갉아먹었어. 아, 이 냄새가 진짜 엄청나. 이게 정말 세상에 이 냄새는 이 방에밖에 없는 것 같아. 오, 창문도 열심히. 저 뒤에는 니트로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좀 의심스러워.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황학시장감이 있을 것 같은데. 라디오트는 아주 그냥 야행이니까. 그래도 커피포트도 있어요. 김종훈 기자님이랑 그래서 침낭 펴고 그냥 자기로 했어. 내일부터는 캠핑을 할 겁니다. 겨울.